깊은 바닷속을 질주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어뢰. 정신없는 잠수함 내부 승조원들은 실시간으로 어뢰의 위치를 파악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데,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오태식이 아닌 강도영 부장이 어뢰를 피하기 위해 디코이를 발사합니다. 발사! 과연 잠수함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디코이 발사! 발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겸 성대모사하는 유튜버 스북만입니다. 자, 오늘은 100데시벨이 넘으면 도심 한복판에서 폭탄이 터진다? 해군 출신 주인공과 테러범은 과거 잠수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운드 테러 액션 영화 데시벨, 오직 귀 하나로 듣고 맞고 터지는 잠수함 액션 스릴러 영화 골프콜. 지난번 우주에 이어 이번엔 해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쫄깃쫄깃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잠수함 액션 영화 데시벨 대 울프콜. 당장 진행시켜 영차. 먼저 영화 데시벨입니다. 한창 경기가 진행 중인 축구장,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강도영 부장, 그 순간 터지는 폭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 1년 전 복귀 중인 잠수함으로 돌아가보죠. 뒷담화를 하고 있는 승조원들. 야, 가만 보면은 그 눈이 부리부리한 게 우리 집 강아지 닮았잖아. 뽀삐, 이럴 때 꼭 당사자가 듣는 법이죠. 진짜. 야. 거구의 뽀삐 강도영 부장이 등장합니다. 나 뒷끝 장난 아니야. 성질 내는 뽀삐, 아니 강도영 부장. 뒤에서 말이야. 그리고 차은우. 뭐야, 왜 훈훈하냐고.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냈냐? 잘생겼다. 성공적인 훈련 종료를 축하하며 모이는 승조원들. 황대위의 출산 소식이 더해져 완전 축제 분위기인데, 황대위 아들 낳았다.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는 게 어쩐지 불안하던 찰나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어뢰가 작동됩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는 승조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흥겨운 시작의 영화 울프콜입니다. 시리아 해안 깊은 곳에서 몰래 작전 중인 프랑스 잠수함의 모습. 여유로운 순간도 잠시 작전 중인 특수부대의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에 신속하게 주변을 탐색하는 주인공. 그는 구축함의 장비, 선박명, 국적까지 청각으로 정확히 알아내는 신이 내린 청각의 황금기였죠. 그런데 주변을 탐색하던 중 적군인 이란의 구축함을 발견하는데요. 철수를 고민하던 함장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구축함 몰래 적진에 들어가 특수부대를 구출하기로 하죠. 소리를 완전히 감추고 적진을 통과하는 잠수함. 이때 주인공 샹트레드는 음향탐지기인 소나로 특이한 소리를 확인합니다. 현존하는 함선들의 데이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 샹트레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그 사이 특수부대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탈출을 강행하고, 자신의 판단에 모두의 생사가 결정되는 아찔한 상황 속, 결국 이 소리는 병든 고래라는 결론을 내리죠. 작전을 재개하는 프랑스군. 하지만 어쩐지 찜찜한데, 막중한 압박감 속에서 내린 결론. 과연 정확히 판단한 것일까요? 비상! 잠수함 뒤로 어뢰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어뢰와의 거리. 어뢰를 피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심해로 내려가는데,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2번 디코이! 2번 디코이! 발사! 발사! 하지만 어림없죠. 어뢰는 폭발하지 않고 잠수함만 쫓는데, 승조원들의 표정이 착잡해집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 멈추지 않는 돌진남 어뢰. 이때 어뢰의 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는 강도영 부장. 배터리가 없어 느려진다. 곧 배터리가 소진될 유실 어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방 210도 거리 800, 침몰된 상선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부장님. 침몰 상선으로 회피한다. 상선을 이용해 어뢰를 피하려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어뢰를 피하고 있는 데시벨과 달리 조용히 탈출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울프콜.
아니, 저게 뭔가요? 수상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병든 고래라고 판단했던 그 소리의 주인공? 샹트레드 이대로 저녁인가요? 승조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와 달리 그 물체를 적군의 잠수함이라 주장하는 샹트레드. 하지만 상사들에게 대차게 까이죠. 황금기 샹트레드, 황금이 아니라 도금이었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잠수함 전체에 울리는 소리. 일촉즉발의 상황. 누군가 이란 구축함에게 프랑스 잠수함의 위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대응하는 대원들. 하지만 이내 울프콜이 울려 퍼집니다. 적군의 손아에 아군 잠수함이 탐지되었다는 경고 신호이죠. 곧 이어질 적의 공격을 대비해 전투태세에 들어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적의 구축함에서 이륙하는 헬기. 공격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 이들은 공격을 뚫고 무사히 시리아 해안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집요한 어뢰에 쫓기는 영화 데시벨입니다. 최저심도로 내려온 잠수함, 좁은 계곡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 남아있는 모든 디코이를 발사하는데. 역시나 통하지 않습니다. 디코이 전부 통과. 혹시 차은우를 보고 오는 걸까요? 기관장. 결국 근처에 있는 폐암선을 향해 돌진하는 강도영 부장. 폐암선까지의 거리는 1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동합니다! 상선! 침몰 상선을 스치며 솟아오릅니다. 드디어 잠수함이 아닌 폐암선에 폭발하는 어뢰. 직접적인 공격은 피했지만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잠수함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동력을 상실하고 해저 속으로 침몰하는 잠수함. 과연 승조원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까요? 왜 무사 귀환한 강도영 부장은 지상에서도 폭탄 테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데시벨이었습니다. 여기 시리아 해안은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려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파악 후 폭뢰를 투하하는 헬기. 그러한 충격에 대비하여 각종 기기를 보호하는 승조원들. 더 이상 버티면 박살날 것 같은데요. 샹트레드, 앞으로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위협을 느낀 함장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로켓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함장님. 해수면으로 잠수함을 상승시킵니다. 설마 적진 한가운데에서 적헬기를 날려버리려는? 프랑스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를 본 헬기도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로켓포 하나로 헬기와 1대1로 대치하는 상황. 살아남는 것은 헬기냐 함장님이냐. 간발의 차로 로켓포에 맞은 헬기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지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할 잠수함이 대놓고 적국의 헬기를 공격하는 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게 뻔한 일. 과연 영화 속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영화 울프콜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데시벨과 울프콜에서 벌어진 잠수함 속 긴박한 전투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벌어졌던 해양 전투 속에서도 천반 방산 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 적의 공격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무를 할당해 교전을 수행하는 이 기술.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다양한 수상수중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함정 전투체계를 만나러 가보시죠. 고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정에는 센서, 레이다, 통신체계 등 수많은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들을 하나씩 따로 관리해야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장비를 하나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투체계가 바로 함정 전투체계입니다. 효율적인 전투와 최적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럼 이제부터 영화에서 보셨던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울프콜에서 적을 탐색할 때 소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또한 데시벨에서 잠수함이 어뢰를 발견하고 그 어뢰를 피하기 위해 디코이를 발사하는 장면. 이렇듯 해상, 공중, 수중 등
다양한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의 통제 환경에서 모든 센서와 무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함정 전투체계인데요. 위협체를 센서로 탐지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무장체계에 전달한 뒤 대응 전략을 빠르게 결정해 함정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왜 함정의 두뇌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함정 전투체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다양한 수상 수중 함정에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온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개발과 양산을 넘어 실제 해군에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납품 이후에도 책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함정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미래형 수상함에 요구되는 다양한 탑재 장비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전투체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산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장보고3 역시 한화 시스템의 CMS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 시스템의 함정 전투체계는 세계 표준의 오픈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해 각 함정의 임무와 특성에 맞춰 전투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여 스마트 해군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독보적인 기술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일까요? 지난 8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함정 전투체계를 개발해왔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화 시스템이 차기 소해함에 탑재될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이죠. 바닷속 지뢰인 기뢰는 복잡한 해양 환경 속에서 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정에게도 위협적인 요소이기에 그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정밀하고 견고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화 시스템은 21년도부터 전투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AI 기반 자동기뢰 탐지체계 신속 시범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 있죠. 한화 시스템의 함정 전투체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이미 4번의 수출을 기록하며 필리핀 해군의 총 13척 함정에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 해군 훈련센터를 완공하는 등 함정 전투체계 모의 훈련 장비를 비롯한 각종 훈련 장비를 설치하며 후속 군수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한화 시스템은 한화 오션과 함께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라인업과 시너지를 전망하며 글로벌 해양 시장의 주역이 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도 한화 시스템의 스마트 해양 솔루션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신의 기술 두 번째 시간, 데시벨 대 울프콜. 두 잠수함 액션 영화를 통해 한화 시스템의 첨단 해양 방산 기술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필두로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까지 글로벌 해역을 지키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 다시 한번 놀랍고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기술을 믿고 더욱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기술도 내 거, 내 기술도 내 거. That's it? 안녕!